서풍이라 그런지 황사가 섞여 있건. 좋다. 북풍아 불어라. 수제 수제 풍력 풍. 땅풍아 부르라 도롱도롱 남녀땅. 아, 따뜻하다. 역시 남풍은 따뜻해. 동서남북은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뭐 할 거야? 이제부터는 저 풍향계가 가리키는 바람의 이름을 알아맞추는 거다. 풍향계가 동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서풍. 좋다. 수제 수제 선역 서. 아니 난 분명히 체제로 말한 것 같은데. 아이고 멍청한. 도롱 지금이야. 구슬 하나 와라. 도롱 도롱 구슬. 오! 어, 안 돼, 안 돼요. 어, 도롱. 아. 풍향계가 가리키는 방향만 보고 내가 착각을 했나 보군. 아무튼 다음에는 꼭 널 이기겠다. 듣고 보자. 가자요. 응? 도롱 도롱 문 괜찮다. 이제 거울의 봉인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 같구나. 근데 돌조사님, 지난번부터 궁금했는데 구슬의 한자들은 의미가 뭐예요? 맞아. 천년 자 도롱. 그 다음 자 야, 후자 아니냐 후자. 뒤후. 암튼 도로롱, 그 의미는 모든 구슬을 다 구했을 때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도주사님. 아 참, 내 만 원, 만 원 내놔. 만 원, 야, 내 만 원 내. 아, 빨리. 으이그, 한자는 금방 까먹더니. 아이 그런 거는 안 까먹어. 너 도무지 답다 정말. 으이그. 자, 오늘 나왔던 주요 환자를 살펴보자고. 떠들떠들떠들떠들떠들떠들 싹! 세 번째 관문에서 오사성어 마이동풍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동력 동! 동쪽 바다, 동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동, 어디서나 언제나 동서고금. 마지막 대결에서 수제왕은 풍향계의 방향만 보고 서풍이라고 착각했죠. 선역 서. 서쪽의 큰 문, 서대문, 서쪽 해안, 서해안, 동양 말고 서양. 첫 번째 관문에서 도무지와 도로롱은 남쪽으로 다섯 칸을 이동해 출구를 찾아갔죠. 남역 남. 숭례문이라고도 하지요. 남대문. 서울에 있는 산, 남산, 강북 말고 강남.
물! 동력, 동, 일곱, 칠! 떨어질라! 불길 방! 바람, 풍! 동력, 동!